2015년 구독했던 회사를 쏙 빼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ST 워너비의 리더입니다. 은혜로운 라이브의 소유자 김용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용진은 환해졌어. 아니, 살이 많이 좀 빠지셨어요. 살도 이런 많이 빼고. 아, 근데 그래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얼굴 살 같은 게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좀, 아, 좀 빠진 것 같은데. 아, 지금 올해 30인가요? 32. 김용준 씨는 4년 만에 SG 워너비로 컴백을 하셨어요. 네. 컴백하자마자 바로 또 1위를 딱 하셨는데 네. 3일 만에 네 정확히 3.5일 네, 무더가요제가 나오는 바람에 뭐 3일간 또 짧은 기쁨이었죠.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네, 가슴 뛰도록 한 소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아, 약간 SG 워너비 풍이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저기 그 용준 씨가 네. 워낙 미성이시네. 네, 약간 파트가 다르죠. 정말 미성이세요. 김진호 씨. 네, 네. 요즘 이석구 씨가 조금 많이 좀 이제 저음 네. 쪽으로 해서. 네, 네, 네. 옹달 쌤으로 말하면 유상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잖아. 요즘 상무 쌤. 상무 좀 웃긴다. 약간 느낌이. 아, 그래도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어요. 네. 팬층이 대단하니까. 네, 저희 사실 그 요즘에 뭐 무한도전이나 뭐 쇼미더머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워낙에 이제 음원이 강하니까 1위를 할 거란 기대를 아예 못 했어요. 요즘 진짜 1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기대를 했었어요. 네. 아 근데 또 쇼미더머니 뭐 어쨌든 무도도 네. 없었고 쇼미더머니 김용진 씨가 쉬면서 시청자가 다 됐습니다. TV에서 보던 연예인들 보니까 행복하다고. 아 신기했어요. 네. 정말로. 나랑 비슷하다. 네. 저랑도 비슷하고. 나도 그래. 그리고 여자 아이돌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고 사람이다. 아. 요즘에 좀 뭐 신인 걸그룹은 눈에 띄는 팀이 없나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테레비로 볼 때는 누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테레비. 근데 저희가 SG 워너비잖아요. 네. 근데 또 워너비라는 팀이 계시더라고요. 걸그룹. 아, 워너비. 아, 워너비. 네, 워너비라는 팀이 계셔서 인사를 한번 오셨었어요. 음악방송 있을 때. 그래서 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예, 저도 워너비입니다. 이렇게 받아치게 되고. 네. 워너비라는 이름을 만들 때는, 아, 곧 받들이지 안 나오겠지? 그리고 만들었더니 나왔어. 멤버들끼리만 네. 웃어주는 뭐 웃음 코드가 있는데 빵빵 터진다면서요? 아 근데 네. 이게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끼리의 우리도 마음에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끼리의 개그 코드. 아 그래서 뭐 김진호가 웃기겠어요? 뭐 이석훈이가 웃기겠어요? 뭐 없어요. 예를 들면 에이 마이크 테스트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멤버가 B 그러진 않겠지? 그거예요. 아 그거요? 바로 그거예요. 아 되게 편도선 뭐야 편도선. 가끔 행사 같은 거 가면은 이제 기차 같은 거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시골로 바로 가겠다라는 멤버가 있어가지고 그럼 전 편도로 끊겠다. 그러면 너 그렇다 하면 편도선 잘못될 텐데 약간 뭐 이런 그런 재미없는 건데 솔직히 안 웃기잖아요. 안 웃긴데.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저 SG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음원도 많이 벌었을 텐데.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F를 찍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벌었대요. SG 행사 많이 했는데? 행사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멤버들도 세 명이고 회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개인이 가져가는 그런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김용준 씨 같은 경우는 30살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탈모라고. 아하, 날라가요? 2대가 대대 손손이 없으신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약 한 28세 정도부터 옆을 길러서 넘기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약간 지금 머리로 잘 가렸어요. 지금 머리가 있는데 이게 다 비어있나요? 아, 완전 비진 않았고요. 여기가 약간 이제 조금 넓어져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제가 탈모센터에 한번 가봤었어요.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탈모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를 심으 예방해야 돼. 여기를 만약에 심게 되면 나중에 뒤가 빠지면 여기만 남고 머리가 뒤에는 빠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뿔처럼.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지금 일단 보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넓어지면은 생각하고.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한류 중에 아주 탑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가발.
우리나라가 기술이 피스 같은 거 붙인다 그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콘서트 할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앞머리 같은 게 땀 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앞머리가 갈라져가지고 그런 피스 같은 걸 붙인 적이 있어요. 근데 야외 공연장이었는데 공연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스물스물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더라고요. 피스가 떨어져 내려와서 미역처럼 그 얼굴에 붓고 막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항상 쓰는 맞아요. 사람들은 계속 그거 없으면 그거 없으면 맞아요. 자, 김현준 씨는 같은 네. 멤버 이석훈 씨가 내년 초에 결혼식을 하는데 진짜? 혼인신고는 이미 했다면서요? 맞아. 네, 미리 했고요. 아, 진짜로요? 무용과 네. 군대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한 걸로. 이쁘더라고요. 옛날에 맞아. 저기서 만나셨잖아요, TV 프로에서. 맞아. 네. 맞아요. 네. 사랑의 스튜디오. 네, 맞아요. 사치 나 추석 특집, 저는 아니고. 지난번에 그냥 시청자로 봤어요. 네. 보여주세요! 아, 진짜? 재식 만난 너무 부러웠다고. 그 녹음실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 때 5단 도시락 통에다가 고생한다고 찬압이라고 그러죠. 찬압. 네, 찬압에다가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썰어갖고 오셨는데 막 수박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썰어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 내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같은 걸로 그렇게 해갖고 아주 정갈하게 해서 오셨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음식은 괜찮았어요? 맛은? 아, 네, 그냥 과일만 있었어요. 과일만. 5단이 다 과일이요? 5단 다 과일이요? 과일 5단. 그게 6월 초밥 정도 섞였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호박이라든가. 아니 근데 얼굴이 네. 약간 그 개그맨 김능래 씨랑 약간 진짜 많이 아 정말 예리하시다. 아니 이 얘기를 그쵸? 제가 라디오스타에 제가 한 7년 전쯤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때 똑같은 말씀 내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죠. 네, 아 몇 번 들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 들은 거 기억나. 아니 내한테만 두 번 들은 거예요? 네, S 연어비 중에 어쨌든 이석훈 씨 첫 번째 유부남이 생기셨는데 네. 네. 지금 남은 두 분 중에 그 다음은 누구이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본인은 뭐 괜찮 뭐 누구나 좀 틀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건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좋은 인연이 생기면 그럼, 또 저도 얼마든지 뭐 제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럼. 네. 뭐 진호가 막내인데 뭐 연애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여성분들한테 말도 잘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쉬면서 또 조금 이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왠지 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진호는 항상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헤드폰을 큰 걸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더라고. 협찬인가요? 아니요. 항상 음악을 듣는 것 같아. 네, 요즘에는 또 기타도 이렇게 메고 다니고. 열혈 음악이죠. 네. 진우 씨가 탤런트 임지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저희가 이제 임지연 씨가 저희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제 요새 또 되게 핫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 간신도 그렇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촬영장 현장에 가려고 했어요. 간신? 네, 아니요. 간신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S전업에 가? 저도 가는데요. 아, 뮤비에 그 분이 나와. 아, 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바람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뭐 되게 좀 아쉬워했죠. 실제로 이제 뵀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김용준 씨가 선택하고 들어볼까요? 야, 아, 슬프다. 자, 이 노래 선택한 이유가? 그냥 제가 이제 가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부르는 애창곡이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싶고 외롭기도 하고 요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끝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뭐. 그냥 김용준 씨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 세상에서 만나서 진짜. 네. 김용준 씨 별명이 가요계의 폴포츠. 이유는 가창력이 아니라 체형이 닮아서. 아니 한참 거장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살찐다. 카발로티처럼 하려고 그래. 뭐 성악할 거야 뭐야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예전에 살이 좀 쪘을 때 어디 인터뷰를 갔나 그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아 노래 일부러 좀 거장되게 나게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건데 펜싱에 도전해가지고 아마추어 펜싱 대회에서 동메달 땄습니까? 진짜요? 진짜? 아 그게 진짜? 이제 강남구청 장배 대회였는데 이제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었어요. 네 명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몇 팀이 나왔어요? 꽤 됐죠. 전국 단위 대회긴 했어요. 아 근데 저기 좀 궁금한데 펜싱의 매력은 뭐예요? 뭐라고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쾌감이 희열이랑 뭐 쾌감이 있어요. 어떨 때요? 겉에서 볼 때는 이 칼들이 이제 뭐 그냥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뭐 칼을 피하기도 하고 기술도 있고 막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미세한 거 있죠. 미세하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펜싱이
선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벗었는데. 아,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진짜. 아, 맞아. 다 펜싱복이 멋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긴 머리가 쏙 떨어지는 거야. 너무 예뻐. 그리고 이게 펜싱 헬멧 쓰면은 이게 까맣게 막혀있으니까 서로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표정들이 다 보여요. 전 펜싱할 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이 자세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펜싱복 너무 예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예, 보여줄 그 스텝이 있죠, 스텝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야. 야. 인사를 해요, 이렇게. 살룻. 살룻. 그리고 아니 그러면 저기 연결 동작으로 해서 한번 멋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게 다 다거든요. 그냥 뿌리빠리춤 가다가 딱 찍는 꾸빼 동작, 뭐 마르셰 빵트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아, 기분 타시는지 좀 느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기 가까이서 보세요. 여기 아마추어니까. 남영 선수 이렇게 딱. 여기서 보세요. 아니 안 보여요. 다른지. 왕자 쓰냐고. 여러분들 아세요. 느낌이. 옛날에 우리 조금씩 이렇게 딱. 하세요. 이렇게 해서. 중금수. 아니 했어 중금수에 따닥따닥 이거 했단 말이야. 네. 여기 이어 붙여서 이런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어? 형 뭔가 빠르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빠르긴 빨래. 네, 엄청 빠르게. 빠르세요. 엄청 빠르. 진짜 살살이다. 자, 엄청 빠르지. 야. 야 엄청 빠르지. 어? 자. 이제 앉아주세요. 야, 그래서 저는 말이죠. 복싱계 이시영처럼 네.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팬심을 또. 이제 축가 말고 나만의 여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김용준 씨의 노래. 끝사람 들어. 끝사람! 자. 아유, 한국의 폴포츠 하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한간 힘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와닿네요 뭔가. 그 사람 아름다운 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와닿는 노래는 처음이에요. 네.